자, 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구입니다.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오전 11시 됐습니다. 눈에 나왔는데요. 벼이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벼이삭 올라오죠?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.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, 요거는 이른벼 이삭 많이 올라왔죠? 예. 저희가 좀 콘두주 늦게 심었는데도 많이 올라왔어요. 요거는 옆에 논이고요. 치면,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홍명나방벌레라고 잎을 또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. 이게 또 어느 순간 보면 지난주에 말에 봤더니 논마다 살짝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는데, 여기도 그렇죠? 이렇게 갉아먹고 있어요. 이게 중국에서 날라온 나방벌레라는데, 청벌레처럼 생겼어요. 근데 문제는 계속 비가 오고 해서 방제를 못했어요. 근데 지금 이 벌레가 이 지역에는 거의 없었어요. 없었는데 최근에 없어가지고 동네마다 이걸 방제하는 기계가 없어요. 기계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빌려서 해야 되는지, 빌려서는 방제를 해야겠죠. 근데 오늘 비가 마지막이라서, 오늘이. 그리고 비 소식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없으니까 약을 치긴 쳐야 됩니다. 물도 좀 받아줘야 되고요. 이삭이 올라올 때는 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. 지금은 비가 계속 와서 논둑을 터놓은 상태였는데, 물도 좀 받아줘야 되고. 이 벌레가, 글쎄요, 어느 정도, 제 경험이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 번지일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꽤, 보면은, 이거는 마른병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보면, 좀 갉아먹고 있어요. 논마다 정도의 차이 있는데 저희 거는 아직 좀 덜해요.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 우리 논만 방제를 해서 괜찮을지 그건 모르겠고요. 일단 다음 주 중에 약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.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한달 내내 비온거 비가 오다가 이제 안 온다고 하니까 논두개 풀도 좀 깎아야 되고요. 다음 주부터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. 너무 젖어가지고 푹 빠지니까 논두개 무너져가지고 많죠.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음 주 말쯤 돼서 어느 정도 마르면 논두 풀도 좀 깎고 제초제도 좀 뿌리고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이끼도 지금 새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이게 논 말릴 때좀잘 마르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약을 안 뿌리고 버텨보고요. 잠자리가 날아다니네. 일단은 홍명나방벌레 요거만 먼저 방제를 다음 주에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걸 그냥 둬도 되는지 보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